아우, 짜파게티 먹고 힘내서 방송해야지. 코트 F 박광우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근데 마우스패드 없으니까 좋긴 하다. 그지? 뭔가 깔끔한 느낌? 그거는 맞지. 아, 마우스패드 안 쓸래 그냥. 오 마이 갓. 좀 잘랐니? 예? 아니 그 저 화면을 좀 잘랐어? 아니요, 쿠키는 안 건드렸어요. 쿠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야간일 끝나고 치킨 한 마리 먹고 잘까? 태훈이 형 가지고 놀까 고민이네. 살짝 잘려져 있었네. 네, 안 건드렸어요. 어. 됐네. 와우. 세로를 안 늘렸어요. 원본이에요. 아이의 원본. 개맛있겠다. 맞죠? Holy fucking shit. Oh my god. 세 개야? 네. 넌 왜 안 먹니? 좀 이따가 먹을게요. 이따가? 네. 잘 먹을게. 랄프야. 예? 나 이거 너무 식탐이 심했던 것 같아. 네 그릇 좀 갖고 와봐. 한 개 너한테 덜어줄게. 식탐이 내가 너무 심했다. 어떻게 세 개를 처먹냐? 못 먹어 나. 거의 쟁반짜장 수준 아니야? 세 개는 개해봐야. 세 개는 개해봐. 방지 안 받고 그냥 먹을게요. 계란도 하나 줘야지. 계란 다 드세요? 아니야, 하나 먹어. 일로 와. 장난 그러지? 아, 이 정도면 충분하지. 나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방송에 좀 지장이 가더라고. 한 개 반 줬다. 김치도 좀 얹어주세요. 김치 얹어주세요 위에다. 야 씨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그렇게 먹어. 김치 그릇이 따로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. 어차피 올려서 먹잖아요.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갈 테니까 너가 여기다 먹어. 거지 새끼도 아니고. 제가 이렇게 먼저... 먹겠다는데 왜요? 됐어 가. 어우 사파게티. 그대로 비벼서 한 입에 먹어줘. 어우 달콤해. 고춧가루 좀 넣었어요? 진짜 맛있다. 아 코트 형 왜 내공동은 안 먹어? 코트야 왜 착한 척하냐? 왜 민심 챙기냐? 유비들은 속을 거 아냐? 아.
맛있게 드시고 오늘 방송도 화이팅입니다. 예. 아씨 진짜 못 해먹겠네. 어? 진짜 내가 제일 출소해갖고 먹고 싶던 게 짜장면이었거든. 진짜 맛있다.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. 아이씨 말 그만해요. 네? 아 못하겠어요. 이건 김씨 벼룩이 장면 아인교 기읍. 아 좀 그만 시켜놔. 나 진짜 연기 그만하고 싶어요 오늘. 예. 사시미랑 자파게티랑 야무지게 먹던 태훈이 형 어디 가서. 아. 라이프야. 네? 꾸덕꾸덕하지도 않게, 그렇다고 너무 미끄럽지도 않게, 딱 중간으로 해서 너무 잘 끓였다. 물 좀 넣었어요.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. 아 존나 잘 끓였네. 딱 중간 면에 그냥 골고루 다 배어 있는. 노른자. 아, 맛있다. 짜파게티. 한 달에 두 번 먹어줘야 돼요. 짜파게티 그 특유의 그게 있어. 야, 근데 김치 맛 이상하지 않니? 많이 쉬었어요. 김치는 먹었대. 아니, 쉬었다기 뭔가 상한 것 같은데 김치가? 아니, 김치는 안 상하죠. 야, 이 좀 이상. 김치는 1년 지나도 안 상합니다. 이게. 아까 그러니까 김치가 뭐라 그래야 되지? 뭐라 그러죠? 그 김치가 군내가 난다 그래야 되나? 어 별로인 것 같아. 김치는 안 먹을래. 단무지가 나을 것 같아 이제. 그거 어때요? 단무지 사다가 스테인리스 그 락앤락 통 같은 거에다가 단무지 넣어놓고. 그 도로 먹어야 돼요. 괜찮을 것 같은데? 김치 말고 우리 단무지 먹자 앞으로 그냥. 김치도 살게요. 아 김치 해봐. 김치 잘 안 먹어. 오늘도 저희 라면 먹을 때 또 단골 손님 아니겠습니까? 바로 단무지 살게요. 아침에 먹다 남은 김밥 있지 않았어? 네. 그거 먹었니? 아니요 넣어놨어요 냉장고에. 돌려라. 네. 참치김밥. 어. 아니 형 근데 이번 주설 된다 하지 않았어? 아니 짜파게티 이 짜파게티 소스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. 그냥 짜장면 말고 짜파게티 자체가 끌리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. 와 방금 먹었니 할 때 맛있었어. 순간 수정 살벌한 거 봐. 맛있어. 확실히 짜파게티 진짜 맛있어. 달콤하고 맞죠? 그 특유의 향이 있다 그래야 되나? 나 이게 너무 좋아.
짜파게티는 그리고 남이 끓여줘야 진짜 맛있어. 내가 끓인 거보다. 형 카페에 이상한 직원 구하는 글 올라왔는데 즉결 처형해 줘. 아 진짜? 무슨 직원? 광고 광고. 광고? 저번에 다 몰라서. 어 맛있다. 아, 두 개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. 때문에 성대 다 털려서 노래도 못 하는데 행복하게 먹는 모습 짠하냐 유유. 음식이랑 기수하네. 뭐래? 어제 임재현 노래 졸라 멋있게 갈겼는데 병신인가?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. 진짜 야무지게 먹는 배고프다 친구래. 랄프야 이제 라면 준비해라. 푸드 칼럼니스트로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. 살찌고 성대 다 떨렸는데 왜 정신 승리하십니까? 아이고 도백개를. 군대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초코파. 나 연기 안 한다. 그만해라. 진짜 그만 시켜라 진짜. 나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다. 시끄럽게 한 거야? 화장실에서 뭔 냄새이고? 아. 고맙습니다. 홀리 fucking 오. 이래서 아이돌이 나이 들면 연기다 하는구나. Holy fucking shit.
이걸 실제로 보는 랄프가 부럽고 랄프 표정이 보고 싶다. 와우. 라면 다 먹었어? 예. 너가 먹어봐도 맛있었지? 맛있네요. 그치? 너 오늘 잘 끓였다니까? 말도 안 되게. 집에 이제 과일 좀 사다 놔야겠다. 후식으로 메론 먹고 싶다. 메론. 메론이요? 나 다 먹었어. 응? 좋다. 아, 굿. 오, 잘 먹었다. 잘 무시도록 하여라.
이런 비행시. 자자 방송 쉽지 않구만. 맞습니다. 방송이 정말 쉬운 게 아니죠. 담배 한 대 피고 갑시다. 콘텐츠. 아,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조금 일찍 종료를 하고 금요일 방송하고 토요일 방송하고 일요일 방송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. 물음표 하셔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저는 이미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이번 주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다고. 몇 시까지 할진 저도 몰라요. 근데 그래, 억지로 방송하는 것보다 쉬어가면서 하는데 방송의 질이 더 좋아진다. 태훈아, 오늘 4시까지만 하자. 아니, 억지 방송은 아니에요. 나도 일일 이 음료 주문 원칙이 쨔쨔한가요? 아님 그럴만한가요? 일일 이일 음료? 뭔 말이야? 이제 대보리 내성이 생겼군. 독재적인 모습 존경합니다.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. 자,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프리카 가 탤런트 컨텐츠 할 거예요. 공지 한번 보시죠. 자, 여러분들의 끼를 보여주세요. 총 상금은 100만원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 영상 받을 거예요. 저희 카페에서 볼 거고요. 가입하시고 나서 30분에 출석 횟수 한 번이니까. 그거 없어도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. 아, 그것도 없어도 그냥 가입하시고 바로 그냥 영상 올릴 수 있다네요. 네. 허드를 많이 낮췄으니까 그냥 가입하시고 영상만 올리시면 돼요. 네. 네.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랑 예전에 했었던 그 아프리카 영상 통화 기능 있잖아요. 유저 참여 기능. 이 기능으로 제가 사실은 이날 다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날에 했다가 대참사 나버리면은 이 컨텐츠가 영원히 예,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아프리카 카 탤런트 같은 경우는 네, 춤, 뭐 개인기, 삼행시, 마술, 신체 능력 등등 뭐가 됐던 상관이 없어요. 인상 깊었던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 무튼 나만 할 수 있는 것 같다. 뭐 아무튼 이런 거 보기 참 힘들지? 이런 거 네,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요일 밤 11시까지 저희 카페 내에서 아프리카 가 탤런트라는 카페를 네, 누르시고 롯데 타워 네, 보여줘도 되나요?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. 처음 웃지 마시고 예, 이빨 뽑기 전에 오늘 영상이 이제 올라왔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컨텐츠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. 이거 17일까지 하는 거면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이거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빡세다 코트야. 시간 좀 더 주면 안 되겠니? 아니요, 영상 편집하고 영상에 공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냥
그냥 올리시면 돼요. 그냥. 예. 얼마나 허들이 났냐면은 별 같지도 않은 개인기로 하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개인기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손가락을 끼우고요. 턱에다 갖다 대고 볼에다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고 개인 예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. 신체 개인기도 괜찮다 이거야. 우승 합격. 이걸 어떤 게 일입니까? 마술 영상도 있네. 우와! 오, 괜찮노? 자기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새끼들은 저기 해버려, 빼버려. 이런 새끼들은 빼버려. 귀로 방귀 낄 수 있는 사람 있어요? 지금 안 빼도 될 것 같아요. 예, 네, 이만큼 허들이 낮으니까 예, 네,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굴 안 까도 돼요. 17일 대참사 각이라고. 대참사 하면 어때요? 100만 원을 주는데 그래도 나름 나름 뭐 좀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. 가입하시고 뭐 출석 체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저 게시판 여러분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이마다 개처럼 기어다닐 수 있다고 하면서 영상 올라오겠네. 상관없어요. 예. 상관없어요. 하나만 먹어야겠다 진짜. 입가심이 필요해. 맛있다. 과자 맛있네.
자, 이렇게 하고 그 오늘은 게임 방송으로 좀 쭉 가볼까요? 예. 바로 겜방 모드? 오히려 좋아. 게임 방송 준비합시다. 네! 아, 죄송합니다. 공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개 정도 아, 맥그리거님 다크픽처스 게임이요. 다크픽처스 트릴로지. 코드님 다크픽처스.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가 최소 IQ 100 이상은 돼야지, 아니 최소 IQ 90 이상은 돼야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. 좋아합니다. 예전에 워킹데드 시리즈도 그렇고, 아니면은 저 언틸던이라든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청자들의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임을 계속 몇 시간 동안 하기에는 좀 예 아쉽네요. 지라란의 소세지 비단이는 게임도 못 이기면서 뭔 소리야? 그 1등 했는데 오슈 좀만 하라고? 오늘? 오슈? 그래요? 오늘이 조금만 하죠 그러면은. 그 다음에 바로 게임 할게요. 자, 알림 보낼게요. 아이고 우리 푸슈푸슈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의 애정은. 그래 오쇼부터 갈게요 그러면은.